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에게 팔리움을 수여했습니다. 팔리움은 교황과 대주교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면서 교황청과의 일치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신임 광구장에게 수여할 팔리움을 축복합니다. 신임 광구장대 사이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보입니다. 교황은 어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미사에서 신임 광구장 44명에게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는 팔리움을 수여했습니다. 팔리움을 수여받은 정대주교는 교황과 두 손을 맞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황은 팔리움을 수여하면서 혼자가 아닌 하느님 백성과 함께하는 여정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되고 형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며 하느님 백성과 함께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팔리움은 교황과 관구장 대주교가 제의 위에 목과 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 띠입니다. 주교 임무의 충실성과 교황 권위에 참여함을 상징하고 교황청과 일치를 보여주는 외적 표지입니다. 팔리움을 착용하는 것은 자신의 어깨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올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